많은 사람들이 원자력에 대해 알수록 한 가지 공통된 궁금증을 떠올립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원자폭탄처럼 터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나요?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폭탄의 원료는 우라늄입니다. 자연에는 우라늄의 동위원소가 세 가지 존재하는데 우라늄 234, 우라늄 235, 우라늄 238이 있습니다. 우라늄은 중성자 수에 따라서 방사능 붕괴를 일으키는데 우라늄 234와 235는 쉽게 방사성 붕괴를 일으켜 다른 원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입자의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원자력입니다. 그럼 원자력 발전과 원자폭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분열이 잘 일어나는 우라늄 235 약 90%, 우라늄 238 약 10%가 포함된 연료를 고농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핵반응이 잘 일어나는 우라늄 235의 농도를 높여 급격한 연쇄 반응에 의해 폭발하도록 한 것이 원자폭탄인데요. 동시에 많은 양의 핵분열을 촉발시켜야 하므로 고성능 폭약을 포함한 기폭 장치를 필요로 하는 데다 한 번 반응이 일어나면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전쟁 후 사람들은 이 엄청난 에너지를 유용하게 사용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러다 탄생한 것이 원자력 발전이죠. 원자력 발전은 원자폭탄과 달리 핵분열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게 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것인데요.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뀔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한 번에 사용하느냐, 천천히 사용하느냐에 따라 원자폭탄이 될 수도, 원자력 발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는 우라늄 235 약 2에서 5%와 우라늄 238 약 95에서 98% 이상으로 이루어진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저농축 우라늄은 조금씩 분열을 일으키며 이때 생성된 중성자를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를 발생시키도록 제어해 안전하게 핵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죠. 한마디로 원자력 발전에선 필요한 만큼만 자유롭게 핵 반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제어봉이 필요한데요. 제어봉은 막대기 모양의 장치로 핵분열 연쇄 반응 속도를 조절해 원자로의 출력 조절이나 정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또 원자력은 고유 안전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가동 중 위험한 수준으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원래의 안전한 작동 범위로 되돌아오도록 설계돼 있어 일정한 안전 범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원자력 발전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여 폭발 가능성이 없고 또한 핵분열 반응 속도를 계속 조절하기 때문에 폭발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도시가스를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이유도 가스의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안전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소는 최상의 안전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응원합니다.